이후 안전사회의 약속, 그것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마감되고 필리버스터로 시작된 202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저는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과 고 김한별 PD의 아버지 이용관님을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중단되었지만 아직도 김미숙님과 김이용관님은 26일째 단식 중이시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며 6년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맞이했던 사건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38명이 죽고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8년 40명이 죽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판박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사회가 이 죽음이 바로 21대 국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강은미 의원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동 발의했고 택배 과로사 방지법도 발의했고 노동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맥을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된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10만 명의 청원이 있었고 용광로에 녹아버린 청년을 생각하는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기획도 있었고 전태일 정신도 녹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당도 제1야당도 이 법에 대해서 시큰둥한 것 같아서 매우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지만 20여일 단식을 하며 쓰러진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비 PD의 어머니 이용관님 그리고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여당과 제1야당을 움직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있고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곧 본회의가 열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법이 입법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법이 될지 아니면 2년 전 김용균조차 적용이 되지 않았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반복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법사위 소위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4년 유예 적용을 더해 추가로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재해와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책임범위 의무대상의 축소, 손해배상 한도의 대폭 감면 등이 담긴 정부안을 제출해서 김미숙님과 이용관님에게 고 김용균의 사업장, 고 이한비 PD의 사업장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처벌 면책법 그리고 처벌 유예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그것은 바로 김미숙님과 이용관님이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법사위 소위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유예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발의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은 4년 이후 적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사업체의 98.8%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99.56%입니다. 2020년 1월에서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재해 78.7%가 발생했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84.9%가 발생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 79.1%가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을 4년 유예한다는 것은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산재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번에 생색내기나 또다시 참사가 반복되는 입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것이 2021년에 시작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연초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의 약속,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